그 엄마와 그다음에 그 아까 오이디푸스의 그런 성격의 대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장면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이디푸스가 왜 이렇게 우리 태베의 그 가뭄이 들고 전염병이 오는지 그것을 이제 알아보게 합니다. 그래서 델피에 있는 아폴로 신전에 가가지고 거기서 신탁의 말을 들어보니까 어떤 그 신탁의 말이 들리냐 하면 그 라이오스 그러니까 그 실제로는 그 오이디푸스의 친아버지인데 오이디푸스는 모르고 있는 것이죠. 자기 친아버지 있지. 자기 친아버지는 코린트에 있는 폴리노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어려서부터 키워왔기 때문에. 근데 그 델피 신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라이오스가 기운에 갔다. 너무 그 억울하게 죽었다. 그래서 그 이 라이오스를 죽인 범인을 찾아내기 전까지는 아폴로 신께서 분노를 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그 신탁의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이디푸스는 이제 그 도대체 누가 그 라이오스를 죽였을까? 그 범인을 빨리 찾아야 우리 아폴로 신의 그 분노가 풀릴 것이다 해가지고 예언자를 찾아갑니다. 그 예언자 이름이 페이레스였습니다. 페이레스였습니다. 테이레시아스라는 예언자인데 여기서 이제 테이레시아스는 장님으로 등장을 합니다. 장님으로 등장을 하는데 대개 고대에서 신의 세계를 신의 뜻을 전해주는 이런 사람들은 대개 장님입니다. 장님. 이것도 조금 이따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미 육체와 정신의 이런 대립관계가 고대에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고대에. 아까 우리가 그 플라톤이 그 이데아의 세계가 있고 현상의 세계가 있고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기 전에 육체를 얻기 전에 즉 인간이 정신으로만 존재했던 저 그래서 멧돼의 강을 건너오기 이전에는 이데아의 세계를 알고 있었는데 육체를 갖게 되면서 즉 멧돼의 강을 건너오게 되면서 그 이데아의 세계를 잊어버렸다 라는 이야기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플라톤은요 이 육체는 정신의 감옥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육체 이 육체는 욕망과 관련된 것이고요. 육체는 충동과 관련된 것이고요. 그런데 이 그 인간의 정신은 오로지 그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 판단과 관련되기 때문에 이 고대에서부터 이미 육체와 이런 정신의 대립관계 이게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이 고대에 테이레시아스가 등장한 예언자 뿐만 아니라 고대에 등장하는 예언자들은 대체적으로 눈이 멀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육체의 눈으로 세계를 보지 않습니다. 영의 눈으로 정신의 눈으로 세계를 보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오이디푸스도 자기가 범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버지를 죽였고 엄마랑 결혼한 아주 나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자기 눈을 찔러서 실명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런데 왜 다른 기관, 신체에 다른 기관들은 팔을 자를 수도 있고 뭐 잘라서는 안 되겠지만 뭐 다른 부분을 훼손할 수도 있는데 왜 눈을 찔러서 실명을 하느냐. 역시 이 눈이라는 거 육체의 눈으로 세계를 잘 못 봤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다시는 육체의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세계를 보지 않겠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이디푸스가 테이레시아스와 대화를 하는데 상당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그 오이디푸스가 왕이기 때문에 예언자가 당신이 범인이다 라고 직접적으로 말은 못합니다. 직접적으로 말은 못하지만 이제 자꾸 이 말을 돌리면서 범인은 지금 내 앞에 있고 이런 식으로 오이디푸스에게 당신이 범인일 수 있다라는 이런 암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건이 좀 복잡하게 꼬이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이것이 이제 그 발단이라면 그다음에 이것은 이제 그
그러니까 라이오스가 죽은 이 사건 발단이라면 이게 이제 갈등이 복잡하게 꼬이게 되는 전개에 해당합니다. 그렇지만 아직 그 이 오이디푸스로서는 그 자기는 라이오스를 죽이지 않았다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자기 아버지는 지금 저기 그 저 테베에 아 저 코린트에 지금 있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지금 자기 아내가 된 실제로는 자기 엄마의 동생 크레온이라는 그 인물이 있는데 이 크레온은 이제 나중에 안티고네에서 테베 왕이 돼가지고 이제 그 안티고네랑 갈등을 겪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자기 참 관계가 묘합니다. 엄마랑 결혼을 해버렸으니까요. 자기 처남이면서 외삼촌인 크레온을 의심합니다. 아마 저 크레온이라는 인물이 그러니까 자기로서는 아직은 자기 처남이라고 생각하겠죠. 자기 그 지금 이오카스테가 자기 엄마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으니까 자기 아내로만 알고 있으니까 자기 처남인 크레온이 왕위를 뺏기 위해서 라이오스를 죽였을 것이다 이렇게 한편으로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자기가 18세대 성년이 되던 시절에 신탁의 말을 들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지금 나는 커서 아버지를 죽이고 엄마랑 결혼할 것이다. 나는 이런 신탁의 말을 듣고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자기 그 나라 그러니까 어디였죠? 코린트를 떠났는데 이제 그 자꾸 이제 그런 생각이 나서 이제 어떻게 된 거냐 이제 한편으로는 크레온이 자기 그 처남인 크레온이 라이오스를 죽였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런데 이제 자기가 이 아버지를 죽이고 엄마랑 결혼할 것이다라는 신탁의 말이 생각이 났고 그리고 또 자기가 이 코린트를 떠나서 이렇게 변방을 떠돌다가 어떤 귀족이 타고 있는 마차랑 마주쳤고 그래서 서로 그 감정적인 대립을 하다가 그 누군가를 이렇게 죽였다라는 그런 그 기억이 나타나니까 이제 사건이 조금 복잡해지기 시작한 것이죠. 마음속에서는 그렇다면 혹시 내가 그 죽인 사람 그 사람이 라이오스였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렇지만 그럴 일은 없어. 그건 너무 무리한 추론이야. 아마 내 처남이 죽였을 거야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마음이 이제 복잡해지는 갈등의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3장 부분에 이 3장에서 코린트에서 심부름꾼이 옵니다. 그 심부름꾼이 누구였냐면 바로 오이디푸스를 코린트의 왕에게 데려다준 목동이었습니다. 그 심부름꾼이 온 이유는 폴리노스가 죽었다라는 그 소식을 전해주면서 너도 빨리 코린트로 돌아와서 코린트의 왕이 되어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이디푸스가 목동에게 이제 물어봅니다. 내가 진짜 그 폴리노스의 아들이 맞느냐 하니까 그 목동이 쭈삣쭈삣 망설이다가 사실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실은 당신이 어렸을 때 버려졌는데 그때 내가 당신을 왕이 아들이었는 코린트의 폴리보스에게 데려다 주었고 그래서 당신은 폴리보스의 친아들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오이디푸스는 그럼 내가 범인인가 하는 이제 이런 생각에 그러니까 이제 갈등이 정점에 오르는 것이죠. 그래서 발단 이제 갈등이 이제 증폭되다가 정계 이제 절정에 오릅니다. 절정에 이제 자기가 죽였던 사람이 누군가 죽였는데 그 사람이 라이오스라는 그런 확신은 갖지 못하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이런 상태에서 되게
그 인간은 뭔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제일 갈등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막에서는 두 번째 증인이 등장합니다. 이 두 번째 증인은 누구냐 하면 그 이오카스테의 명을 받아서 그 어린 오이디푸스를 버렸던 들판에 버렸던 그 목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또 그러니까 라이오스가 그 스핑크스를 만나러 가는 그 마차 행렬에 동행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오이디푸스가 그 마차에 탄 사람들을 다 죽였는데 이 목동만은 도망을 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바로 이제 이 사람이 그 증인으로 이제 그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물어봅니다. 오이디푸스가 지금 사건의 전말을 얘기해 달라 하니까 이 사람이 결국은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어렸을 때 불길하다 해서 그 버려졌고 내가 당신을 버린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리고 그 라이오스랑 당신이 그 실제로 그 만나서 그 싸우다가 당신이 그 죽인 사람이 라이오스가 맞다라는 그런 질문을 듣고 이제 마음속의 갈등이 이제 완전히 아 내가 범입니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절정에 올랐다가 이제 반전되는 영국의 이런 구도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그 이 파국이라고 그러는데요. 연극이 끝나는 이제 이런 부분에서 오이디푸스는 그 자기 때문에 그 자기가 아버지를 죽였고 그리고 엄마랑 결혼한 그런 범인이라는 것이 이제 확실시 됐고 그리고 자신의 이런 폐륜 때문에 그 아폴로 신의 분노가 있고 그래서 테레가 지금 몰락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알고 오이디푸스가 자신이 그 육신의 눈으로는 이 세계를 정확하게 보지 못했다 라는 이런 그 생각에서 핀으로 눈을 찔러서 실명을 하고 그리고 왕권을 내놓고 이제 정처 없이 떠나는 것으로 연극은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끝부분에 가면 개인으로서 오이디푸스는 이제 몰락의 길을 걷지만 공동체는 그로 인해서 부활을 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극의 구조가 상당히 그 치밀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비극의 그 비극성을 우리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얼핏 보면 지금 개인과 공동체의 대립을 비극이 이야기하고 있나? 개인이 가장 흥할 때 공동체는 망해가고 있고 개인이 망해가니까 공동체가 흥해가는 것이고 그래서 개인의 이런 성공과 공동체의 파멸이 이렇게 그 이어진다면 그렇다면 비극은 개인과 공동체의 대립을 이야기하고 있을까? 이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보기가 쉬운데 그렇게 봐서는 안 되고 얼핏 보면 그냥 논리적으로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오이디푸스는요 그 자기 눈을 찌르고 왕권을 내놓으면서 이제 테레 밖으로 떠돌아다니면서 내면의 평화를 얻습니다. 내면의 평화를. 그래서 이 작품이 그 주장하는 것은 이 개인은 공동체의 선에 봉사할수록 그럴 때 인간의 품위를 보여준다. 휴머니즘이죠. 휴머니즘. 그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그 아등바등 뭐 세금 떼먹고 하는 뭐 남의 거 훔치고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선을 위해서 나의 욕심을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이익과 공동체의 이익이 대립할 때 어떻게 판단을 하고 행동을 할 것이냐 이런 문제.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이런 개인은 공동체 안에 존재한다라는 이런 것들을 비극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학 시간에 말씀드렸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이런 작품에 이 책의 그 주된 내용이 바로 이런 데서 출발하는 겁니다. 주유소에서 그 기름값이 막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이럴 때 얼른 가서 자기 그 자동차에 기름을 가득 채워놓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남들도 기름을 살 수 있게 내가 조금만 사는 것이 맞는가 이런 그 질문들 하면서
그 정의란 무엇인가 꼭 그것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그 주제들이 이런 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극이라는 것은 개인은 공동체 안에서 행복을 누린다. 공동체 안에서 존재할 때 진정한 그 인간의 그런 품위와 존엄을 보여준다라는 이제 그래서 비극은 공동체의 가치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비극은. 그러니까 비극을 보수적인 장르라고 볼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공동체의 장르를 비판하고 그것을 넘어서서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는 이런 것은 비극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극에서 왜 눈물이 중요시되는지, 왜 그 카타르시스를 중요시하는지 이런 그 감정적인 이런 구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인간과 신의 문제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이디푸스는 끝까지 신탁의 말을 부정하려고 합니다. 오이디푸스뿐만 아니라 이오카스테하고 그 자기 아버지 친아버지였던 라이오스도 그랬습니다. 이 아이가 우리랑 같이 살면 우리를 죽이고 당신과 결혼한다는데 이 아이를 우리가 어떻게 이런 그 우리의 불행을 두고만 볼 수 있겠느냐. 이 아이를 버려서 그래서 이 아이를 죽임으로써 이런 불행을 막아보자 하고 그 아이를 죽이라고 하는데 그 아이를 죽이지 못하고 그 목동이 다리에 이렇게 상처를 내서 그냥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로 인해서 그 아이는 이웃나라에 가서 자라고 결국 아버지 나를 죽이고 엄마랑 결혼하게 되는 그러니까 어떤 신과 인간의 이런 관계 그리고 오이디푸스 스스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코린트에 가서 그렇게 자기가 그 폴리보스 자기 이제 친아버지로 알고 있는 폴리보스의 궁전에 있게 된다면 아버지를 죽이고 엄마랑 결혼할 것이 두려워서 코린트의 궁전을 떠나는데 바로 그런 행위가 결국에는 자기 아버지를 죽이는 행위와 이어지기 때문에 인간과 이런 신의 관계 신은 절대적이고 전능하고 그 다음에 인간 그 안에 있다 라는 이런 문제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작품의 비극성은 다양한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두 대립적인 성격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맹목성을 볼 수 있죠. 인간이기 때문에 신은 전능하지만 인간은 결코 전능할 수 없습니다. 전능한 인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한계가 있고 그런 것이죠. 어떤 죄를 저지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마르티아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마르티아 고대 그리스어로 인간은 누구나 다 잘못을 저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그 위대해 보이는 그런 사람이라도 그 개인의 사생활에 들어가 본다랄지 한다면 잘못을 저지르는데 이 작품에서 보면 오이디푸스는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의 친아버지를 몰라보는 그리고 자기 친엄마를 몰라보는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오이디푸스가 저 그 마차에 탄 사람이 자기 친아버지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아무리 기분 나쁘다 해서 죽일 수 있었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이런 맹목성만 있다면 인간은 짐승이죠. 인간은 동물과 다름없습니다. 인간에게는 이것 말고 통찰이라는 게 있습니다. 통찰은 깨닫는 것이죠. 깨닫는 거. 그러니까 이 깨닫는 것은 그 여러 가지 이런 수사 과정을 통해서 조사 과정을 통해서 내가 죽인 사람이 내 아버지였다라는 것을 자기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결혼한 사람이 내 친엄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런 두 대립적인 이런 성격 이건 비극성의 아주 표본이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은 그래서 인간과 이런 신의 차이 어떤 인간의 그런 존재론적인 그런 비극성이죠. 인간은 어쩔 수 없습니다. 물론 그 맹목성, 그런 통찰 이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게 되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에 오이디푸스가 테이레시아스와 마찬가지로 눈이 먼 이런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 이것은
자식과 자신이 더 이상 이런 육체의 눈으로는 이 세계를 다뤄보지 못한다라는 이런 맥락에서 정신의 눈으로 세계를 보겠다라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는 육체와 정신의 이런 대립관계도 함께 형상화되고 있습니다. 이 육체와 정신의 대립관계는 중세에서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중세에서도 기독교에서도 인간의 어떤 욕망이랄지 어떤 열정, 조금 이따 이제 그 햄릿에서 다루게 될 텐데 중세에서는 그런 인간의 이런 열정과 이성이 있는데 인간에게는 이 열정은 육체와 관련된 것이고 이성은 정신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에서 육체를 그렇게 금기시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그 어떤 성적인 욕망, 어떤 물질적인 욕망 이런 것들을 기독교에서 굉장히 그 드론시하고 금지시하는 이런 것들은 고대의 이런 정신들이 이어진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 그 비극성은 어떤 주인공이 가지고 있는 이런 과오, 하마르티아라고 하마르티아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또 그 운명에 의해서 신타 때 태어날 때부터 그 신의 뜻에 의해서 결국은 그 신의 뜻을 벗어나지 못하고 파멸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운명적인 파멸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비극성에서 많이 나타나는 아마도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이 히브리스라는 게 있습니다. 히브리스는 어느 시대이든지 이것은 거의 진리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중용의 길을 가는 것이 어느 시대든지 아주 최고의 그런 어떤 처신법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용의 길을 가는 것은 사실상 인간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 인간은 끊임없이 어떤 양극단 사이를 오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양극단 사이에 어떤 그 분노, 반항, 저항 그로 인해서 파멸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안티고네 같은 이런 인물, 안티고네가 자기 그 삼촌 크레온과 이렇게 다투는데 그 자기 죽은 오빠 그 폴리네이케스라는 자기 오빠의 죽은 시신을 이제 매장하느냐 마느냐 이 문제를 두고 그 크레온은 이 녀석은 국사범이기 때문에 나라를 위태롭게 빠뜨렸기 때문에 독수리의 밥이 되게 하고 그래서 이 녀석은 이제 온 국민들로 하여금 이런 짓을 못하게 이렇게 시범적인 케이스로 이렇게 들판에 뿌려놔야 된다 이 녀석의 시신을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그 안티고네는 자기 친오빠고 그리고 인간으로서 죽은 분의 이 시신을 내장하는 것은 인간의 도리다 하고 끊임없이 그 왕과 다투고 갈등을 빚습니다. 근데 이제 그럴 때 그 고대 반드시 합창단이 오케스트라석에서 합창단이 등장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합창단은 대체적으로 그 마을에 나이든 노인들로 구성됩니다. 그 고대 사람들은 노인들은 나이가 든 사람들을 혐오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마을의 원로들이 합창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걸 경계할 것을 너의 이 히브리스를 이걸 경계해라 지금 안티고네 네가 크레온과 계속 다투면 너 역시 죽는다 라는 그래서 중용의 길을 갈 것을 요구를 하지만 안티고네는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이 작품에서 오이디푸스를 보면은요, 우리가 전에 비극의 주인공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냐 그 이야기를 했는데 비극의 주인공은 범죄자는 비극의 주인공이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범죄자. 왜냐하면 범죄자가 죽은 것은 너무나 고소하죠. 잘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또 완결무결한 그런 인물들. 전혀 죄가 없는 인물들 이런 인물도 비극의 주인공으로는 부적절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인물이 죽을 때 우리는 그냥 너무나 무섭고 떨릴 뿐입니다.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오이디푸스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오이디푸스는 그 범죄자도 아니고 죄를 저지르긴 했지만 이게 자기 의지로 저지른 건 아니거든요. 아버지를 자기가 알고 죽은 것은 아니고, 그렇다고 완결무결한 이런 존재도 아닙니다. 오이디푸스는 화가 나니까 이렇게 싸우다가 죽일 수 있게 되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인물이 가져다 주는 그런 불행, 그럴 때 그 주인공이 겪는 끔찍한 고통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고, 그래서 그 두려움을 포버스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그랬습니다. 포버스. 근데 이 포버스, 두려움만 느끼면 이거 귀신 이야기죠. 귀신 이야기를 우리가 그 귀신 나오는 이야기를 그냥 무섭기만 합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동시에 주인공에 대한 연민을 느껴야 됩니다. 주인공 불쌍하다, 짠하다 라는 이런, 그래서 그것을 엘레오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포버스와 엘레오스가 이렇게 잘 조화를 이룸으로써 카타르시스에 이르게 된다 라는 그런 비유의 이런 구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대에는요, 이렇게 비극이 왜 융성할 수 있었느냐, 왜 비극, 이런 비극은 고대에는 이 해마다 비극 경연대회가 열렸습니다. 비극 경연대회가 열렸는데, 그래서 이제 이 작품도 비극 경연대회에서 2등상을 수상했던 작품이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경연대회를 열 만큼 비극을 장려했느냐? 그것은 이 비극이 보여주는 이런 세계가 공동체 안에 존재하는 모범적인 인간의 모습들, 휴머니즘이죠. 공동체의 가치를 잘 지켜나가는 그런 이상적인 인간. 그래서 그런 이상적인 인간을 관객들이 카타르시스를 통해서 본받으려고 하고, 이것을 통해서 공동체의 가치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전파하고 하는데 비극이 유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아크로폴리스에 중요한 두 가지의 시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신전을 통해서 우리는 같은 민족이고 같은 신을 섬기는 그런 어떤 정체성을 가질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반드시 이런 극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디오니소스 극장. 그래서 이 디오니소스 극장에서 이렇게 공동체의 가치를 전파하고 나눠갖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작품은 또 아까 얘기했듯이 먼저 큰 사건이 먼저 터지고, 아버지가 죽고 엄마랑 결혼하는 큰 사건들이 터지고, 아버지를 죽인 사람이 누구냐 이걸 밝혀가는 일종의 수사극과 같은 이걸 분석극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이 작품은 오이디푸스가 자기 엄마랑 결혼한 것, 이것을 가지고 나중에 1900년에 프로이트라는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 의사 겸 정신과 의사이면서 심리 분석의 어떤 주춧돌을 놓았던 프로이트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라는 개념을 이제 여기에서 차용해서 썼습니다.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니까 아들은 태어나면 엄마를 이제 탐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반대에는 딸이 이제 아빠를 탐하는, 이것은 이제 엘렉트라 콤플렉스라고 이렇게 그리고 하는데, 폴트의 이런 학설 모든 것을 이렇게 좀 성적인 이런 측면으로 이렇게 환원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요즘은 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문을 좀 듣고 지금 헤밋으로 넘어갈까 합니다.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라고 엘렉트릭 콤플렉스 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는 아마도 이제 프로이트를 읽어보면은요, 자기 자서전에 보면 엄마가, 그러니까 프로이트가 어렸을 때 엄마가 자식이 보는 자식
자식이 보는 앞에서 엄마가 그냥 이렇게 그 맨살을 드러내고 옷을 갈아입고 뭐 이런 그 장면들을 그냥 너무 어리니까 별 생각 없이 이렇게 보여줬나 봐요. 그래서 이제 오이디푸스는 프로이트는 그 어려서부터 엄마에 대한 그런 어떤 성적인 호기심이 좀 많이 있었대요. 그래서 아들은 그 이제 자신의 체험을 좀 이제 과장해서 했을 것 같은데 아들은 그 엄마를 탐내는 이런 그 측면들이 태어날 때부터 있다. 이것을 이 오이디푸스가 자기 엄마랑 결혼한 것에 빗대어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제 그 반대가 그 엘렉트라 콤플렉스. 네. 네. 아, 맞습니다. 네. 네.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프로이트가 비판을 받고 있는 이제 이유가 프로이트는 그 뭐 이제 뭐 모든 이런 욕망 있다는 둘 뭐 이런 것들을 지나치게 성적인 것으로 좀 이렇게 설명하는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예. 그 오이디푸스 작품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오늘날로 왔을 때 상당한 수준의 문학 작품의 어떤 원류라고도 볼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예.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은 고대 우리 비극의 이제 최고의 그런 고전이고요. 오늘날에도 굉장한 이런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작품이죠.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사는 시대, 이제 21세기 이 시대는 이제 그 이전이 이제 근대 사회였었는데 근대 사회에서는 이성적인 이런 판단을 중요시하고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시대는 이제 그런 식의 가치보다는 집단보다는 개인을 더 중요시하고 어떤 이성보다는 이런 감성 이런 것들을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 물론 이제 이것을 일반화하기는 좀 힘들지만 지금 이제 포스트 모던 타임스에 들어와서는 이제 조금 호소력이 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관점들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요즘 같은 이제 대중 소비적인 이런 사회에서는 예. 아까 스칼리버라는 사람이 마지막 시약을 쓰셨던 예. 사람이 예. 스칼리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탈리아의 그 시약자죠. 이탈리아 시약자라고 그러면 문학 이론가입니다. 문학 이론가. 예. 네, 그러면 그 셰익스피어를 다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우선 조금 셰익스피어로 네,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고대가 끝나고 이제 중세로 넘어오는데 중세는 어떤 시대였는지 조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되게 이 뭐 역사의 어떤 변화 시점을 몇 년 몇 월 며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죠. 이제 상징적인 사건을 가지고 시대를 얘기를 하는데 중세는 되게 중세는 미들에이지라고 얘기하죠. 미들에이지 중간에 이제 끼어 있는 시대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이제 그 이전에 고대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근대가 있고 뭐 물론 이제 그 전에 르네상스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대와 그 르네상스 사이에 끼어 있는 시대다. 그때 좀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암흑의 시대다 이렇게 옵스큐어라는 이런 개념을 써서 암흑기다 이렇게 중세를 이제 아주 그 부정적으로 보기도 하고 그런데 왜 이렇게 중세를 우리도 왜 지금 뭐 우리 뭐 주디생들은 뭐 낀 세대다 젊은 세대와 그 아버지 세대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좀 이렇게 어정쩡한 세대다 이렇게 얘기를 되게 이제 이런 끼어 있는 좀 가운데 있는 시대 이런 말의 의미가 그리고 아까 옵스큐어 그런 어두운 시대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 이 고대에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문화, 그다음 문화라기보다 예술이 가능했습니다. 그다음에 이 그 르네상스 시기에 다시 예술이 가능했습니다. 근데 중세에서는 예술이 가능하지 않았다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예술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예술이 가능했던 고대, 지금 우리가 봤던 그런 그 예술이라는 것은 인간에 관한 이런 인간의 이런 감정의 표현이 예술이거든요. 인간에 관한 이런 표현 이런 것들이 예술인데 중세에서는 그렇게 볼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비극이 지향한 고대 비극이 지향했던 바는 인간의 품위와 존엄이었습니다. 인간의 위엄. 인간이란 정말 그 멋진 존재다. 그 공동체의 가치를 이렇게 수호하기 위해서 테베라는 국가의 부활을 위해서 오이디푸스가 그 개인의 욕망을 때려먹는 이런 과정들, 아주 그 품위 있는 이런 인간의 모습 있죠. 휴머니즘인 것이고요. 근데 중세에서는 인간을 그렇게 보지 않고 그 어린 양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어린 양으로 스스로 아무것도 이렇게 먹을 수도 생각할 수도 없고 그 우리의 목자이신 하느님께서 이렇게 이끌어주신 이런 바에 따라서 우리는 뭘더 먹을 수 있고 이런 존재로 봤기 때문에 중세에서는 이런 비극이 등장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이제 중세를 어떤 시대로 보냐 하면 대체적으로 500년을 전후하는 시점, 기원 후입니다. 그다음에 그 르네상스로 가는 이 시대를 1500년을 중심으로 한 이런 시점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중세 1000년 이런 말을 쓰는데 500년에서 1500년 이런 시기죠. 그러면 500년 이 무렵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 이 무렵에 두 가지의 사건이 있었는데 하나가 476년 이 무렵에 서로마 제국이 올라갑니다. 서로마 제국. 그래서 고대에 지금 우리가 그리스를 봤는데 그 그리스의 문화가 로마로 이어져서 그다음에 이제 로마에 그 기독교가 서서히 이제 전파가 돼서 그래서 이제 그 로마의 황제들 가운데 우리는 더 그 기독교의 우리 고향 가까운 곳 예루살렘으로 가자 해가지고 더 가까이 가려고 갔던 곳이 지금 그 터키의 그 이스탄불입니다. 이스탄불. 근데 그곳을 그때는 비잔틴이라고 불렀습니다. 비잔틴. 그래서 그때 이제 그래서 예루살렘에 더 가까이 가자 해서 그 콘스탄티노플 대제가 이제 그 예루살렘 쪽으로 이렇게 가다가 지금 그 이스탄불 비잔틴의 도읍을 정해서 그곳에 동로마 제국을 만듭니다. 동로마 제국을 만들고 그러다 그래서 로마가 이제 분할된 것이죠. 로마의 분할 이것은 고대 정신이 이제 쇠퇴해가는 이런 과정을 보여줍니다. 기독교가 들어오게 되면서 중세적인 분위기로 변화해가는 이런 과정에서 그 고대의 이제 그 문화들이 이제 분열되고 하다가 지금 로마가 서로마 제국인데 이때 몰락하게 됩니다. 게르만족들이 침공을 해서 몰락하게 돼서 그래서 고대의 그 정신의 유산을 마지막으로 간직하고 있는 이 서로마 제국이 몰락했다. 그래서 이때를 기점으로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고대에서 그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아카데미를 플라톤이 만들었다고 얘기했는데 아카데미가 폐쇄되는 사건이 508년인가 이때 있습니다. 아카데미는 그 인간의 이성적인 활동을 통해서 이 세계를 돌려는 이제 그런 학문 이제 이런 세계 이거 좀 대학의 이제 원형이었는데 이게 없어지고 그래서 대개 이제 이 시기에 고대는 끝났다라고 봅니다. 아니 고대는 끝나고 중세가 시작입니다. 그러면 중세가 끝나는 시점은 언제냐? 중세가 끝나는 시점은 대개 1500년으로 보고 해서 500년에서 1500년에서 중세 1000년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럼 1500년 무렵에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이 무렵에 유럽에서는 신대륙의 발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신대륙의 발견이 왜 그렇게 중세가 올라간 시점으로 의미가 있느냐?
그것은 왜 그 마젤란이나 아니면 그 아메르고 베스푸치나 이런 이런 사람들이 왜 신대륙을 찾아 나섰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 신대륙을 찾아갔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 스페인에서 스페인 남쪽의 그런 그 항구에서 그러니까 유럽의 지도가 제가 그림은 잘 못 그리지만 여기가 이탈리아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그리스입니다. 여기는 이제 아프리카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스페인, 포르투갈 이게 있습니다. 여기 리사본이 항구가 있어서 이제 이곳에서 이제 자꾸 그 새로운 대륙을 찾아 나서려고 했던 사람들이 등장하죠. 그때는 이제 그 항로가 물건을 수송하는 길들이 전부 배로 있기 때문에 그러면 왜 저 리스본 이런 데서 왜 신대륙을 찾아 나섰느냐? 어디를 가려고 했을까 이 사람들이? 인도를 왜 가려고 했습니까? 네. 인도에 가면 카레가 있다는 생각이 향료 같은 것. 그러면 왜 카레, 향료 이런 것들을 찾아 나섰습니까? 네. 그걸 가지고 유럽으로 가지고 오면 유럽에서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즉 인간이 물질의 눈을 뜨기 시작하는 이런 시기입니다. 인간이 물질의 눈을 뜨고 그래서 이제 그 중세에서 그 이렇게 억눌러 놓았던 인간의 욕망, 이제 인간의 욕망 가운데 제일 큰 게 물질이랄지 뭐 먹는 거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신대륙의 발견이 이제 그 신대륙을 발견했던 때가 여기 그 인도로 가기 위해서 이미 이때는 지구는 둥글다는 사실이 이제 알려졌었고 그래서 이렇게 쭉 가면은 그 신대륙이 나온다 해서 그 1492년 상징적인 그런 사건들 신대륙을 발견하는 상징적인 사건들이 있었죠. 그래서 대개 이제 이 시기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시기가 이제 1500년이 지나면서 르네상스가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르네상스가 시작하면서 대개 보면은 역사는 대개 그 자체 내에 모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순들을. 그래서 이제 헤겔 같은 사람은 이 역사는 늘 정이 있고 반이 있고 정과 반이 싸우면서 그것들이 지향이 돼서 한 단계에 이른다. 그리고 또 그러니까 이 정과 반이 있고 이 둘이 싸우면서 합의 단계에 이르는데 이것을 지향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시대가 있다면 그 반대의 시대가 있어서 이 둘이 다투다가 새로운 시대가 나타나고 또 그 반대의 시대가 있어서 또 새로운 합의 단계가 나타나고 해서 역사는 이렇게 끊임없이 발전해 나간다라는 것이 헤겔의 그 변증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이 역사의 발전을 보면 어느 시대든지 그 자체 내에 어떤 그 변화의 계기들이 되게 있습니다. 중세를 예로 들어보면 지금 이제 우리가 중세를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중세를 예로 들어보면 그 이 중세의 문화적인 엘리트들은 이제 초기에는 주로 그 수도원의 그 수도사들이었습니다. 수도원에. 그런데 이 수도원의 수도사들이 성경만을 연구한 게 아닙니다. 성경만을 연구한 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 그 수도사, 수도원에서 연구를 하고 있던 이런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아랍 쪽에서 온 그런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랍 쪽에서 어떻게 해서 학자들이 그 이 중세 유럽으로 오게 되었는지 이것은 이제 그 알렉산더가 출현을 하면서 알렉산더가 그 페르시아를 지나서 인도의 서쪽 지역까지 침투를 해서 곳곳에 이제 그 식민지를 거느리면서 해서 그 아랍 쪽에 그러니까 페르시아 쪽에 이 사람들이 유럽으로 많이 오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중세 유럽의 수도원에 들어가서 고대 오문학들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어, 그러니까 라틴어, 히라보죠. 히라보로 쓰여진 이런 문학 작품들을 숨어서 연구를 하다가 그러다가 1500년 무렵에 그 동로마 제국이 결국은 몰락을 하게 되고 지금 터키 이스탄불에 있는 동로마 제국이 몰락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동로마 제국에서 이제 유럽 곳곳으로 퍼지기 시작하는데 그 이미 그 중세 시대에 그 카톨릭 계통의 수도원이나 아니면 이 도서관에는 고대 서적들이 많이 이렇게 들어 있었고 예를 들면 어떤 그 도시의 코르도바라는 이 도시에는 그 고대 서적이 40만 권에 달하는 이런 서적이 있었다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 서적들을 아랍 출신의 학자들이 모르게 이제 중세 시대에 연구를 왜냐하면 이건 이교도의 기록이기 때문에 모르게 연구를 하고 있다가 이 콘스탄티노플이 그러니까 동로마 제국이 몰락을 하게 되면서 그때가 이제 대체적으로 1500년 무렵인데 몰락을 하게 되면서 그쪽에 있던 그 학자들이 이탈리아로 도망을 가기 시작합니다. 이탈리아. 이 터키에 있던 그러니까 아까 지도를 다시 이렇게 그려보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로마가 있고요. 여기 그리스가 있고 여기에 이제 터키가 있습니다. 터키. 이 사람들이 여기 길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 이탈리아 이쪽으로 이제 이주에 가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쪽에서 누가 이들을 받아주었느냐 하면 이쪽에는요 이미 그 중세 시대 1300년 무렵에 그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거대한 부를 쌓은 시민 계층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시민 계층들이 그러니까 십자군 전쟁 이것도 참 재미있는 현상인데 십자군 전쟁은 예루살렘에 이제 이교도들이 침입을 하기 때문에 기독교 성지를 순례하기 위해서 당시 이제 이때는 유럽 전체가 기독교화 되어 있기 때문에 유럽 전체의 이제 기사들을 모집을 해서 수도 여기 예루살렘을 이제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에 가서 예루살렘에서 이교도들을 처벌하는 것, 물리치는 것 이것이 십자군 전쟁입니다. 이 십자군 전쟁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기독교를 수호하기 위한 이런 전쟁이었는데 그런데 이게 진행되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역사의 아이러니이기도 합니다. 이탈리아의 머리가 좀 뛰어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쪽으로 가서 보니까 이쪽에 그 보물들 아까 향신료들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유럽에 와서 판매해서 거대한 부를 쌓은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그 가문이 이탈리아에 있었던 메디치 가문입니다. 메디치 가문은 이쪽에 가서 그 페르시아의 그런 약재들을 가지고 와서 가공을 해서 여기에서 팔아서 그래서 오늘날 그 약을 영어로 메디신이라고 부르는 게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약. 메디치 가문에서 이 사람들이 그 약을 이제 가져와.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이제 그 왕 못지않는 이런 부를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자기 그 집안의 그 어떤 영화를 그 과시하기 위해서 이제 아까 이 터키 이스탄불에 있는 이런 학자들을 초대를 해서 고대 문헌들을 번역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먹을 것을 대주고 해서 그래서 고대 문헌들이 소개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대표적인 고대 문헌들을 번역했던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고대의 아리스토텔레스의 그런 시약들도 번역이 되고 고대의 비극들도 번역이 되고 그런 흐름들을 갖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유럽에서 고대의 그런 어떤 정신들이 다시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재탄생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그래서 르네상스라는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맥락에서 그 근대의 비극들이 시작하는데, 아마도 인류 역사에서 비극이 마지막으로 쓰여질 수 있었던 시대가 셰익스피어였습니다. 셰익스피어의 시대는 1600년 무렵입니다. 1600년 무렵인데, 이 시기는 어떤 시기였냐면 영국에서 엘리자베스 여왕이 활동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네, 중세에서 근대로 유행해가는 그런 변화기, 과도기. 얼마 전에 비극은 과도기에 가장 그 전성기를 누린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영국에서 엘리자베스 여왕의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그 1600년 무렵의 시대의 변화를 가장 탁월하게 반영했던 이런 작가가 셰익스피어였습니다. 그래서 루터의 종교개혁이 있었던 16세기, 그 다음에 그 30년 전쟁이라고 얘기하죠. 카톨릭하고 개신교 사이에 그 대대적인 전쟁이 있었던 17세기, 바로 이제 그 사이에 셰익스피어가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세에서 근대로 이행해가는 이런 시기였었고, 셰익스피어 비극의 주제가 바로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이런 그 변화. 즉 이제 중세에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성과 열정이 있는데, 인간은 그렇죠? 어떤 그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이런 사유가 있고, 어떤 열정이랄지 욕망이랄지 충동적인 이런 요소가 있고, 또 다르게 얘기하면 육체와 정신으로 나눌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그 대립적인 이런 그 요소가 인간에게 있는데, 고대에서 우리가 정신과 육체의 대립에서 육체를 아주 폄하하고 육체는 정신의 감옥이다 이렇게 불렀듯이, 중세에서도 그렇습니다. 중세에서도 육체와 관련된 것은 악마적인 것으로, 그래서 간통을 금지하고 십계명 가운데서 인간의 그런 어떤 탐욕, 남의 것을 훔치는 것, 이런 것들을 금지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세에서도 정신과 육체의 대립이 강합니다. 그래서 중세에서는 열정을 아주 부원시합니다. 열정. 열정이라는 것은 육체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열정과 관련된 것을 금지하고 이성을 이제 장려하는. 그래서 그 이 유럽의 기독교는 상당히 이성 종교입니다. 그렇게 그 맹신적인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이성적인 이런 측면이 강한데, 이게 이제 중세의 문화였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근대로 들어오면 이제 열정과 이성의 관계가 조금 변화를 나타내는데, 바로 그런 변화의 시대 분위기, 그러니까 이성과 열정의 대립에 이제 이런 그 주제가 셰익스피어의 큰 주제를 이룹니다. 그래서 셰익스피어에 관해서 조금 먼저 설명을 해보면, 그 셰익스피어에 관한 일생에 관해서 그 명성에 걸맞지 않게 셰익스피어에 관한 그 전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믿을 만한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특히 1582년, 셰익스피어는 이때 살았던 사람인데요. 1564년에서 1616년 그때 살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의 일생에 관해서 잘 알려져 있지 않는 시기들이 좀 많이 있고, 그런데 특히 1582년에서 그 1592년 그 10년간 셰익스피어에 관한 기록이 굉장히 그 드물고 또 다릅니다. 셰익스피어가 어떤 사람은 그 이 시기에 시골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변호사 사무실의 석이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배우로 활동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조금 좀 미묘한 면이 있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셰익스피어는 실존했던 인물이 아니다 라고 주장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그것은 정설은 아닙니다. 정설은 아니고 아직 현대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기록들이 조금 그 부실한 이런 면들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셰익스피어는 실존했던 그런 인물이다. 왜냐하면 주제의 일관성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실존했던 인물이다. 이렇게 봅니다. 셰익스피어의 작품은 되는데 이런 네 단계로 나눕니다. 네 단계로 이렇게 나누는데 첫 번째 단계는 1595년까지 이때입니다. 그때 이제 그런 주로 익살스러운 희극들, 익살 희극이죠. 그리고 셰익스피어 비극을 많이 쓰기는 했지만 비극만 쓴 건 아닙니다. 익살 희극들, 희극들도 많이 썼어요. 그 다음에 사극, 그 다음에 복수를 주제로 한 비극들 뿐만이 아니라 시도 많이 썼습니다. 소네트 같은 경우 13행으로 되어 있는 정형시들이 있습니다. 소네트 같은 그런. 그래서 이제 이 일기에는 이제 이런 작품들이 있습니다. 일기에 헤드리 6세 이런 사극들이죠. 리차드 3세 그 다음에 2단계는 1596년에서 1599년까지 이런 이때는 리차드 2세, 헨리 4세, 헨리 5세 같은 이런 그 다음에 우리가 널리 알고 있는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이런 낭만기극 같은 그 다음에 한여름밤의 꿈, 여기는 적지 않았는데 한여름밤의 꿈 같은 이런 낭만 희극 이런 것들도 썼고요. 그다음 3단계는 1600년에서 1609년까지 시기입니다. 이때 이제 그 햄릿을 썼습니다. 그다음 그 외에도 몇몇 작품들을 참고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이제 4단계 마지막 이때 이제 죽을 때까지 이때 이제 소설들을 많이 썼습니다. 겨울 이야기, 템페스트 같은 이런 작품들. 그 햄릿의 주제가 이성과 열정의 대립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셰익스피어의 주인공들은 대개 그 이성으로 통제할 수 없는 열정 때문에 파멸하는 이런 인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맥베스 같은 이런 인물들은 욕심 때문에 몰락하고요. 그 다음에 오델로 같은 이런 인물들은 시기심, 질투 이것 때문에 몰락하고요. 코리올란 너무나 그 과도한 자만심, 자부심 때문에 몰락하고요. 안토니우스는 맹목적인 사랑 때문에, 그 다음에 리오왕 같은 사람은 폭발적인 분노 때문에 몰락하는 이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 인간의 그 정열, 열정 이런 것들은 중세적인 가치에서 보면 아주 그 나쁜 겁니다. 나쁜 거. 예를 들면 아담의 기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 아담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무시하잖아요. 이브와의 그 사랑 때문에 어떤 사랑이라는 열정 때문에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거부하고 그로 인해서 낙원에서 쫓겨나는 이런 벌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런 열정들은 아주 그 부적절한 인간의 이런 감정인데 대개 이제 셰익스피어 작품의 인물들의 이런 비참함, 죽음 이런 것들, 파멸 이런 것들이 이런 열정과 관련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그 도식에 잘 안 맞아 보이는 인물이 햄릿입니다. 햄릿은 그런 열정보다는 상당히 좀 우유부단하고 그렇죠?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라고 하고 막 그 고민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아버지를 죽인 범인을 자기가 알고 있으면서도 그 범인을 잘 죽이지 못하는 면들을 그리고 끊임없이 그 깊은 사색에 빠지는 그런 멜랑콜리의 그런 전형을 보여주는 이런 인물입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이성과 열정의 문제는 햄릿에도 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제가 이성이라고 말을 했는데 이것은 바로 이제 그 햄릿 이 작품이 나온 이제 직후에 그 프랑스의 데카르트가 썼던 그 철학에서 이성과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데카르트는 이성을 인간의 그 어떤 그 개념적인 이런 판단, 아주 그 이 세계를 보면서 이 개념적이고 논리적으로 이렇게 판단하는 이런 능력. 예를 들면 데카르트가 1637년에 쓴 방법론 서서를 보면 거기에 그 이 데카르트는 이 세계 만물을 그 비판의 눈으로, 의심의 눈으로 존재의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어떤 국가랄지 어떤 제도랄지 뭐 이런 것들이 존재의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의심하고 비판의 눈으로 보자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뭘 기준으로 해서 어떤 기존의 이런 제도나 이런 국가체제 이런 걸 비판하느냐 하면 바로 생각하는 나. 생각하는 나는 내가 있다라는 거. 내가 있다라는 거. 이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왜? 나는 여기 지금 있습니까? 있으니까 이건 의심의 여지가 없고. 그래서 그러면 나는 왜 존재하느냐? 나는 생각하기 때문에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생각하는 나를 기준으로 해서 이 세상을 비판의 눈으로 봐서 그것이 존재의 가치가 있다면 받아들이고 존재의 가치가 없다면 비판하자, 부정하자 라는 것이 그 데카르트가 시도했던 이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데카르트가 했던 그 에르고 숨 이런 말, 나는 생각한다, 따라서 나는 존재한다 이런 말이 이런 맥락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데카르트가 했던 생각한다라는 것, 이것은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이런 판단을 의미하는데 지금 제가 그 셰익스피어에게서 말하는 이런 이성이라는 것은 아직 왜냐하면 영국에서는 아직 철학이 그 단계까지 발전해 있지 않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성이라는 것은 그 사려 분별, 올바른 판단력 정도, 어떤 열정과 같은 것을 통제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절제 능력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가지고 그래서 이성과 열정의 이런 대립, 이성을 이제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셰익스피어의 햄릿에도 기본적으로 적용될 수 있고, 그래서 왜 중세에서는 그런 열정을 거부했는지 아까 얘기했습니다. 중세에서는 이런 열정이 신의 가르침을 배반하게 만들기 때문에, 신의 그 신을 믿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아담이었습니다. 아담. 아담은 이브와 너무나 뜨겁게 열정적으로 사랑을 해서 그 사랑의 열정 때문에 하나님의 계율을 어기고 선악을 판단하는 대로 나아갔습니다. 선악을 판단하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신라곤의 그 파라다이스에서 쫓겨나는, 그래서 평생을 고통스럽게 살아가야 되는 그런 인간의 이야기를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에서는 인간은 이성적일 때 천사를 닮게 되지만 열정에 사로잡힐 때 동물과 같은 차원으로 전락한다 라고 믿었습니다. 동물, 악마 이런 것들이 열정과 관련되고 천사 그것은 이성과 관련됩니다. 그러니까 천사와 동물의 차이가 바로 이성과 열정이죠. 이때 이제 열정은 욕망이나 충동이나 이런 것들이죠. 감정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중세에서는 그 이 세계를 아주 그 위계질서가 이렇게 위계 아주 굉장한 위계질서로 이 세계를 중세에서는 바라봤습니다. 이 우주도 잘 정돈되고 위계질서가 이렇게 뚜렷하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예를 들면 제일 위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천사가 있고 인간이 있고 동물이 있고 그 밑에 식물이 있고 광물이 있고 이런 식의 자연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위에 왕이 있고 그 밑에 고급 귀족, 그 밑에 하급 귀족, 그 밑에 농노가 있고 이렇게. 그다음에 가족에도 말을 하면 요즘에는 그래서 많이 욕을 들어먹을 수밖에 없는데 가족에도 위계질서가 있는데 남편이 제일 위에 있고 그 밑에 아내. 그다음에 부모와 자식 간에도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고 이렇게. 그다음에 윤리적인 측면에서도 그 남녀 차별이 심한 이런 편견들이 있었습니다. 중세에서는 여자는 남자에 종속되어야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여자는 열정에 더 가깝기 때문에, 남자는 이성에 더 가깝고 그래서 그 남자와 여자 가운데서 남자가 더
이렇게 위에 있고 여자는 더 열등하다라는 이런 판단들을 중세에서는 하고 있었습니다. 요즘의 관점에서는 절대로 맞지 않는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 실제로 그 유럽에서 남녀간의 이런 차별은요, 그 대학에서도 독일에서 유럽 대학에서 여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하게 된 것은 1890년부터입니다. 1890년부터. 그 이전에 남자들만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그 조금 그런 남녀간의 이런 차별이 우리나라에서는 워낙 그게 강했고 남존력이 이런 것들이 강했고 유럽에서도 상당히 뿌리가 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렇게 그 남녀간의 이런 차별이 완전히 해소된 그 1960년에 들어와서 그랬습니다. 68운동이라고 해서 당시 이제 그 어떤 그 사회의 모든 차별을 없애자, 권위를 없애자라는 그런 운동이 68운동인데 이제 그때 없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의 열정 가운데서도 이성이 위에 있고 열정은 열등한 것인데 열정 가운데서도 이제 심장의 지시를 따르는 것은 조금 더 낮고 간의 지배를 받는 것은 아주 거짓, 사기 이런 것과 관련돼서 아주 나쁘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맥락에서 셰익스피어의 비극들이 이제 등장을 하고 그래서 셰익스피어 비극 햄릿을 지금 들어가면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햄릿에서 그 주인공이 이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 이것은 다음 시간에 그걸 하면서 다음 시간 희곡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예,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